자, 청룡이 오늘은 뭐할 차례죠? 복하죠? 복하 2의 13네요. 어떤 내용 배우셨나요? 뭐가 아니 뭔가 몇 개가 있다. 몇 개가 있는지 묻고 답하는 거죠? 네. Okay, 시작하겠습니다. How many people are there? How many people are there? How many people are there? 네, 이렇게 설명하겠죠. 네. 예, 설명하겠죠. 네. 그니까, 네, 그래서 대열에 대한 얘기. 대열에 대한 뜻, 대열의 뜻이요? 예. 거기에, 거기로. 거기로, 라는 뜻도 있고. 아무 뜻 없는. 여기서 끝내면 안 되죠. 그래서 둘 네. 중에 무슨 뜻이에요? 이거 아무 뜻 없는. 왜 그래요? 비동사랑 같이 쓸 때, 이다, 무조건 있다 그런 건 중에. 아니고 그러면 예 안녕하십니까 예 there are 하면 마침표죠 네. 근데 are there 했으니까 물음표죠 예 네. 고맙습니다 잘 뵙겠습니다 자 그럼 how many의 뜻은 How many의 뜻은 얼마나 많은? 얼마나 많은이고요 그래서 people까지 합치면 하나의 의미의 덩어리 people의 뜻은 사람들, 그래서 얼마나 몇 많은 명의 사람들? 사람들이라는 뜻이 how many people죠 만약에 책이 몇 권인지 궁금하면, 책이요? 책이 몇 권인지 궁금하면, How many How many books books are there? are there?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네. 됐습니까? 사람이 몇 명인지, How many people? How many people are there? 그랬더니, 9. 네, 그래서 여기에 생략된 말 있고요. There are 9. 여기도 생략된 말 있죠. 그래서 there are nine People. people. 그래서 결국 대답하는 말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이 대답이 듣고 싶었어. 9의 뜻은 9죠. 네. 그러면 9은 6가지 질문 안에 없고요. 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숫자. 그래서 나이는 영어로 뭐에 대한 대답이다? How many에 대한 대답. 이 나인이라고요. 얼마나 네. 많은? 9라고 대답할 수 있죠. 몇 네. 개? 아홉 개. 몇 명? 아홉 명.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봤어요? How many people are 뒤에가 there? how many로 대신 되고 이렇게 잡아서 앞으로 가죠. How many 네. people? 그다음에 대어라는 묻는 Are 말로 there? are there 한 거예요. 오케이 여기서 How many people are there? How many people are there? How many people are there? 만약에 연필이 몇 자루 있는지 궁금하면 How many pencils How many pencils are there? are there 할 거고 그 다음에 Pencils. 지우개가 몇 개인지 궁금하면 How many erasers Erasers are are there there? 그렇지 오 청룡이 아주 빨리빨리 이제 잘 익히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는 자 생략된 말다 넣어서 얘기해 네. 주세요. There are four people. 그렇죠. There are four people. How many people are there? There are four people. 오, 대답. 아, 다시 한번더 이게 좀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더 설명하면 There are four people이 네 명의 사람들이 있다란 표현인데, 요게 궁금하니까 얘는 뭐에 대한 대답이고, 이거는 숫자. 숫자니까 뭐에 대한 대답이다. How many? 그래서 이게 궁금하다 그러면 how many가 된다. how many만 앞으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야. How many people? 그래서 how many people They are there. are there? 있습니까? 계속해서. How many lions are there? How many lions are there? How many lions are there? 그러면 생략된 말 넣어서 There are two lions. 그렇죠. There are two lions. 만약에 사자가 한 마리 있으면 There is 오, there is two lion. 한 마리 나왔네. 라이언. 네? 한 마리 있다니까. 한 마리요? There is one 라이언즈야 라이언이야 라이언.
그러니까 갑자기 there is가 되어야 되죠. 왜냐하면 one lion은 안 만져봤자 안 만길어봤자 it. 그래서 is라고 같이 쓰는 비동사로 it, is. 그렇죠. 있다라는 표현을 해야 되겠죠.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How many monkeys are there? How many monkeys are there? How many monkeys are there? How many 뭐라고요? monkeys are there? 그렇죠. How many monkeys are there? 라고 물어봤더니 There are seven monkeys. There are seven monkeys. 한 마리가 있으면 뭐라 그런다고요? There is one monkey. 그렇죠. There is one이라고 생각하는데. 됐습니까? 오케이. 훌륭하게 잘했습니다. 쓰기 시험도 잘 쳐주십시오. 숫자 익히시고.